지금 어저께도 저희가 이번 컨셉이 모비스타잖아요? 아니에요? 모비스타잖아요? 그래서 약간의 연기를 준비했어요. 왜냐면 지금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저희 곡 쓸 때가 딱 생각이 나가지고요. 거기서 뭐 주마다 한 곡을 정해가지고 그 곡을 쓸 때 에피소드를 한번 풀어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궁금하신가요? 네! 정말요? 네! 하나 둘 셋 하면 빵빵 같이 해주시면 그럼 그다음부터 저희 상곡 들어갑니다. 되죠? 네! 하나 둘 셋! 영아 정말 진짜 한 달 동안 이거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? 한 달? 때는 2018년이에요, 2018년.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. 미치겠어. 도와줘, 제발. 오케이, 오케이. 벌스는 너무 좋은데. 들려줘요. 흐름이 안 나와. 오케이. 별일 없는 섭섭한 밤도 있어요. 오늘도 그런 밤이었죠. 잠을 열고 세상 모든 슬픔들에게 손짓을 했던 밤. 시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만큼만 내게 오길 뒤척이다 잠못 들던 밤이 둘이서 2주를 더 실행합니다. 그 2주는 스킵하기. 그러던 어느 날 조국사 문을 열고 도희가 들어와요. 들어오면서 생각났어. 근데 찬송가 느낌으로 왔다. 찬송가? 어떻게? 나의 시 한 줄 외우고 있지 않나요, 다들? 아니요, 말 잘못했어요. 말을 잘못했어요. 저가 말을 읽고 내가 전적으로 말을 잘못했어요. 아니요, 이건 정말 하고 싶어요. 그 마음속에 그래도 좋은 글귀 한 줄 정도 무슨 시야시네. 글귀 한 줄 정도 간직하고 있었으면 좋겠다. 근데 그게 이 노래였으면 좋겠다. 모든 사람, 대한민국의 남녀노소 모두에게
이게 첫 번째 이름의 조건이었어요. 너무 대단한 조건이잖아요, 그렇죠? 시간이요. 두 번째는 뭐였냐면 후렴 부분을 다 같이 따라 불렀으면 좋겠다. 모두 다 같이 큰 소리로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때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으면 좋겠다.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뭐였냐면 인트로가 쉬었으면 좋겠다였어요. 예를 들면은 존 레논의 이 노래 좋아. 이미지요? 이 노래 아시죠? 그렇죠? 그런 것 같으면 좋겠다. 그래서 뭘 조금 써서 처음 원래 인트로는 이 노래가 이거였어요. 솔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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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지루하지 않았죠? 이러고 시작을 하자 라고 발매 10일 전까지도 이렇게 곡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마찬가지로 저기 문을 열고 동영이가 들어오고 문을 열고 들어온 거지? 아, 저기서 들어왔던 거예요.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. 거기서부터 원래 그냥 와서 문을 열었어. 왜? 더 쉬운 게 생각났어. 더 쉬워? 뭔데 이거? 우리 처음 배웠을 때 기타를 처음 배울 때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슬픔을 꼭 가셔요 달랄 길 없는 외로운 마음이지 마음을 다 가져요 내게 긴 여운을 남겨줘요 사랑을 해줘요 알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그대 비춰줄게요 감사합니다.